오늘은 제가 여름방학이 돼서 저희 친언니 집에 놀러를 왔어요. 어제 집들이를 했고 오늘은 저희 언니 집 마당에서 릴스 틱톡 촬영을 하고 저희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 나초랑 귀여워 나초랑 물놀이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메이크업부터 바로 해볼게요. 오늘 촬영에서 제일 중요한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퓨전시 토닝 선스크린 오늘 같은 날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새까맣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발라줄게요. 부담스럽지 않게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슥슥 발라주기만 해도 균일하게 톤업이 되니까 약간 저처럼 화장을 기똥차게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메이크업 초보분들이 쉽게 그냥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그런 선크림. 지금 이렇게 반만 발라봤거든요. 바른 쪽이 훨씬 화사해졌죠? 자, 이 선크림을 한 2주 정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미백 기능도 있어서 여름 동안 덜 타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선크림입니다. 나머지 반쪽도 발라볼게요. 이번 여름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나갔다 하기만 하면 완전 땀 줄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쓰던 미백크림은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미백크림이어가지고 미백크림 바르고 위에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뭐 컨실러 하고 화장도 되게 두꺼워지고 나가서 이제 땀 흘리면 여기 하얀 국물 주르륵 살짝 뭔가 여름에 쓰기 조금 부담스럽고 꺼려졌었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냥 선크림 하나 턱 바르고 물총놀이 막 팍팍 하고 거울을 탁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땀 때문에 뭉친 부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빡 밀착돼 있어서 오늘처럼 땀 줄줄 흘리면서 촬영해야 될 그런 날에 가볍게 메이크업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베이스는 토닝 선으로 마무리해주고 잡티는 컨실러로만 살짝 가려줄게요. 여름에 이제 두껍게 화장을 하면 되게 찝찝한데 요즘에는 이제 선크림 바르고 컨실러 하면 끝이거든요? 가볍게 화장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짠! 선크림이랑 컨실러로만 피부 화장을 해봤어요. 섀도우들이 눈에 잘 얹어질 수 있게 얼굴 전체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여름에는 개기름이 끼기가 쉽기 때문에 무조건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눈화장은 좀 핑크 느낌으로. 땡볕에서 춤추면 진짜 땀이 완전 주룩주룩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눈화장은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화장을 해줄게요. 틱톡 영상이나 릴스 이런 거 찍으면 영상이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살짝 두껍게 속눈썹도 이제 여름에 많이 처지기 때문에 속눈썹도 고데기를 해줍니다. 입술도 너무 글로즈한 립 말고 그러니까 매트? 벨벳 같은 틴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화장이 끝났고 이제 릴스를 찍으러 밖에 나가볼 건데 오늘 입을 의상은 이 긴 바지. 바지는 긴 바지인데 위에 티셔츠가 반팔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팔이랑 이 노출되는 넥 라인에 꼼꼼히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팔다리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이 선크림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톤업 선크림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에 득템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짠! 화장을 다 했습니다. 이제 머리 웨이브하고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촬영. 물놀이도 재밌게 해봅시다. 짠!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예쁘게 머리띠도 하고 릴스 촬영을 하러 언니 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또 엄청 넓어요. 오늘 촬영 기사입니다. 1일 매니저예요. 해볼까? 이걸로? 그럼 봐봐. 다리 길게 찍어줘서. 아, 알겠어. 언니야, 가봐봐. 발을 완전 끝에다가 맞춰서. 많이 가까이서 찍어도 되는데. 간다. 됐다, 됐다. 이제 옷 갈아입고 와. 오케이. 이거 봐. 잠깐만. 어, 야, 차이. 대박이지? 나한테 뿌리지 말이? 왜? 나한테. 살이 넘는 중. 솜사탕 마냥. 이리야. 이리야. 왔다. 지금 나 지금 대박이거든, 햇빛 때문에. 검정 색깔 옷 입어가지고. 햇빛 다 내가. 내가 물 쏴줄게. 아니? 완전 시원해. 다 튀었다. 얼굴 안 젖었어. 괜찮아. 다크서클은. 괜찮아. 다행이다. 으쌰. 시원했다, 잠시나마. 네. 갑자기 언니의 농장 체험. 텃밭에 이렇게 깻잎을 따는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빠르다. 아, 깻잎 냄새 대박이야. 몇 개 딸까? 한 20장. 뭔가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뿌듯한데? 고추는 그냥 안 자르고 손으로 이렇게 톡 하면 따지거든. 바로 먹으면 안 되지. 어, 좀 씻어야 돼. 크기 많아. 요거! 어어, 그거. 어, 됐다! 됐어? 첫 고추 수확. 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촬영을 끝마치고 대충 씻고 저녁으로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요리사. 완전 맛있게 나온다. 제가 딴 채소들. 유기농 깻잎. 상추는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산 거랑 딴 거랑 섞여 있어요. 지금 사실 채소 씻으면서 고기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 요즘에 이제 대파에 빠져가지고 대파를 이제 고추장을 찍어서 고기를 먹고 약간 속이 느끼할 때 얘를 우구장 먹으면 뭔가 속이 이렇게 화하게 내려가는 느낌. 고추도 먹어본 흔적. 근데 엄청 달다. 소리가 진짜 레전드다. 우와, 보쌈 같아. 맛있어. 짜납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먹어, 똥찌. 이거 해가면. 맞아. 이거만 먹고. 이거만 먹고 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깻잎도 금방 따온 거 씻은 거라서. 너무 좋아. 짠! 이렇게 밥을 다 먹었고 이제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초등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뿅!